폐정시험까지 시간은 5시 8분. 이거 어제 새로 산 선크림인데 한번 해보려고요. 비비크림. 여러분, 우리 요즘 이걸로 모양을 줘요. 옆머리가 다시 조금 길어져가지고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짠! 오늘의 OTD! 이렇게 베이지 맨투맨 하고 스타킹 신었어요. 왜냐면 요즘 진스만 입어서 좀 물려가지고 이제 준비 대충 다 했습니까? 밥 먹도록 할게요. 짠! 잘 먹겠습니다. 보니까 인트로를 제대로 못했네요. 이거 맨날 그래요. 이따가 자연스러워지고 모양을 잡혀지는 거 보이죠? 여기. 그럼 인트로 안 했으니까 그래도 안녕 여러분. 지금은 진짜 거의 6시 됐고요. 공부를 할 건데 오늘 되게 늦게 학교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수학 2시간 하고 벌써 끝났어요, 하루가. 네,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다 짜버렸거든요, 이렇게. 여기는 진짜 최종시험까지 중요한 거를 적어놨고 이거는 딱 이번 주, 오늘은 이거를 해야 되고요. 오늘도 스톱워치 시작! 영양제 챙겨 먹기. 완전 탄산음료 느낌. 오케이, 그러면 내가 싸는 거부터 입어줄까? 언제 안 받았어? 이제 불어 다 끝나고 내일 모레 관광에 대해서 지구과학 시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려고 해요. 끝! 이제 학교 갑니다. 가기 전에 향수. 5분 있다가 레이블. 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와, 모델 영상 너무 좋아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살. 고기하고 채소 그리고 밥. 맨날 똑같아. 그러게. 화상이 조금 땡겨가지고. 도착. 아니, 갑자기 할만할 것 같아서 티셔츠로 바꿨어요. 여름 너무 기대돼요. 예. 지금은 법한 시간 해야 됩니다. 이거 오후에 하고 저녁 먹을 거예요. 법은 책이 많답니다. 스톱워치 계속.
우리 뭐 보고 있었지? 균디고 지금 회계. 이제 부스 내시고 보거를 할 거예요. 장문 준비할 건데 장문 준비할 때 다 키워보는 게가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헐 뭐야? 그냥 여기다 갑자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제 밥을 먹으려고요. 여러분, 이 앞치마 한국에 샀는 거고 이거 엄마가 똑같은 거 했어요. 여기 뒤에 목수가 없는데 엄마가 이렇게 편하게 해줬어요. 아직 뜨겁다. 요즘 샐러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에? 나 봤어? 습관. 와, 이것저것 샐러드 너무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려고요. 생각보다 피곤해서 요즘 주말에 파티도 가고 춤도 추고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좀 늦게 자러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피곤해요. 그래도 조금 음악 들으면서 힘내고 끝나야 될것 끝날 거예요.